국민들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제18호 태풍 차바의 위력이 정말 무서웠죠. 제주도, 울산, 부산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자세한 상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차바가 닥치면서 제주와 남부지역에 피해가 컸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와 도로 유실까지 있었는데 교통 관련 피해도 컸죠. 네,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예기치 못한 역류가 겹치면서 그 공영주차장에 있던 많은 차들이 또다시 강물에 떠나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피해 차량 수도 천여대에 이르지만요. 서로 뒤엉키고 겹치면서 마치 폐차장을 방문케 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네. 게다가 실종된 119 구조대원이 숨진 채 그 발견되면서 인명피해도 7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네. 아,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한 태풍 차바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아파트 한 곳에서만 차량 900여대를 침수시키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등 공장 22곳에 침수를 비롯해서 철도에 도로까지 유실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주택 14채가 반파됐고 가옥 침수 피해에서는 울산이 460여 채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공공시설 피해가 잇따르면서 말씀하신 그 교통 관련 피해 규모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유실된 경남도 7개소와 경북도로 10개소에는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또 KTX 울산역 북쪽 도로 난간이 그 전차선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신경주와 이남방향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고 동해남부선 호계역과 태화강역 사이 200여 미터를 감쌌던 자갈도 유실이 됐습니다. 철도 운행이 중단될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객선이 다니는 해로를 완전 봉쇄시킨 결과를 낳게 됐고요. 네네. 그 중부고속도로 고성터널 출구부의 그 토사 유실과 또 열차 운행도 중단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 1분 중부고속도로 고성터널 출구부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로 한 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자동차 피해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 그 연화산 IC로 진출해서 국도로 우회한 다음 다시 고성 IC로 진입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14시 20분경 1차로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또 폭우로 인한 토사 유입 열차 피해도 있었는데요. 10월 5일 신경주와 부산 간 서행 운전으로 시작되면서 일반 열차는 경부선 원동 물근간역과 동해 남부선 호계와 모아간역, 또 경전선 창원과 진례간역, 그리고 경부 고속선은 신경주와 울산역 간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그런 우려를 보였습니다. 네. 천여대가 넘는 자동차 침수도 이 중고차 거래에서 적지 않은 피해 전가가 예상이 되는데 네. 보험사 보상 기준과 정부 대책은 어떤지요? 네, 우선 그 울산 현대차 조업이 중단됐으니까 이곳에 있던 차들도 당연히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쉴하우스가 잠긴 그런 산타페와 제네시스 EQ900 등의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혹시 그 침수차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차는 곧바로 침수차 폐기는 맞지만 경비한 경우는 수리돼서 내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침수차 피해 대상은 예년처럼 중고차로 다시 몰리게 됐는데요. 네. 여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정한 침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게 됐습니다. 네. 그 자동차와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을 줄 수 있는 그 수해 피해 규정이 명확하지 못해서 판단은 물론 보상까지 이거 모호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피보험 자동차가 흐르거나 고인물 또는 역류하거나 범람하는 그런 물과 해수 등에 잠기는 것 정도로만 돼 있으니까요. 네. 이런 침수 한계가 모호하고 이는 곧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한마디로 침수를 정의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허술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보험 처리 후 폐기돼야 할 차들이 수리 매각하는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태풍 피해도 컸지만 바로 전 겪은 지진 피해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한 셈인데 네.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네, 진도 5.8 규모 강진 이후 여진까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지진 안전 대책과 그 훈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위한 지침 사항은 아직 그렇게 크게 전달된 사항이 없는데요. 네. 섣부른 판단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황을 라디오 같은 정보를 듣고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또 지진이 나면 마치 펑크난 타이어처럼 조향이 불안해져서
차를 세워야 하는데 이때도 그 대피와 긴급차 통행 등에 방해가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교차를 피해서 오른쪽에 차를 세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를 두고 피할 때는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창문만 닫고 키는 그대로 둬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진 강도가 세질수록 그 자동차나 자전거 이용은 금물이고요. 네. 반드시 최소한 의 소지품만을 갖고 걸어서 안내를 받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